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풀이를 할 때, 사주 공부를 할때 상충살, 누구를 막론하고 상충살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사주 원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사주 원국에 상충이 없는 사람들은 대운에서 반드시 상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주 원국에 상충이 있는 경우, 사주 원국에 상충이 있는 경우 위치에 따라 다르다. 같은 상충인데도 위치에 따르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먼저 상충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상충살 총 6개가 있습니다. 좌우상충이 있습니다. 충미가 있고 인신이 있습니다. 인신. 그 다음에 진술. 진술, 사해, 묘유 상충도 있고요, 묘유. 자, 총 6개가 있습니다. 좌우 상충, 충미, 인신, 묘유, 진술, 사해 상충,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6개가 있지만은, 자, 이것도 다시 6개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6개. 좌운데 오자 상충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오자 상충, 그 다음에 충미 상충이 아니라 미충이 있는 것입니다. 미충. 그 다음에 신인, 그 다음에 술, 진, 그 다음에 해사, 유묘. 이 6개 좌우 상충인데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신 상충이 있다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인신 상충이 있다. 자, 인신, 이렇게 상충이 있다. 이 인신 상충하고 똑같은 건데, 신인 상충하고 이렇게 있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인신 상충하고, 신인 상충, 인신 상충하고 위치가 다르면, 해석하는데, 통변하는데 엄청난 이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갖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충살. 사주 원국에 상충살이 있고, 대운에서 들어온 경우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있다. 어떤 상충이냐? 태어난 연과, 예를 들면 자가 있다. 태어난 연과 이렇게 상충인 거예요. 연월 상충인 경우. 두 번째는 태어난 월과 날에서 상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가 있고 오가 있다.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에서 상충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태어난 일과 태어난 시에서 상충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좌우상충.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떨어져서 상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져서. 자, 인이 있다. 인이 있는데 여기에 신이 있다. 태어난 연과 일에서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상충이 있는 경우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다 달라 얘기해요. 좌우상충. 연월에서 상충이 있는 경우 월일과 상충인 거야. 일과 시에서 상충이 있는 경우 떨어져서 상충이 있는 경우 다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충이 있으면 상충은 말 그대로 서로 상자 부딪힌단 말이에요. 서로가 부딪힌다는 거죠. 서로가 성향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요. 얘는 오행상 화죠, 화. 얘는 수고요. 화와 수는 서로 정반대죠. 끌려고 하고. 여기도 똑같이 인신 상충이면 오행상 목과 금이니까 목과 금은 서로가 극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상충은 정반대 서로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뜻을 맞추지 않고 극을 하는데, 그래서 상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충살이 연월
일과 월과 일에서 있는 경우, 일시에 있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연과 월에서 상충이 있을 때는 일간에게 있어서는 크게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는 환경이죠, 환경. 어릴 적 환경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고, 어릴 적 환경, 학습에 대한 문제, 학교, 학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 일간에서는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상충이 있어도 길충이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 길충. 길한충이 많이 있고, 설령 흉충이 있어도 어릴 적 환경을 오히려 잘 극복해서 뒤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연과 월에 상충이 있는 것은 크게 개의치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즉답 하나는 뭐냐? 연월에 상충이 있는 경우는 고향을, 자기 타고난 곳을 등져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공부를 해도 등지고 가라. 그러니까 일찍 주거 독립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해외 공부해도 되느냐? 아니면 기숙형 학교를 가는 게 좋느냐? 이런 부분을 여기서 많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월과 태어난 일에서 상충이 있는 경우 엄청 다릅니다. 이때는 뭐냐면 직접 일간에게는 이때 상충살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때는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는 환경에 대한 건데 여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시련과 아픔과 아니면 순탄함이냐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여기서 상충이 있을 경우에는 태어난 달과 태어난 일에서 상충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 운에 대해서는 배우자와의 이별 이런 것은 크게 개입치는 말아라.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시에 의해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크게 이 배우자 자리에 상충 당해도 큰 시련과 어려움으로서 연결되는 것은 극히 일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련과 아픔 이렇게 있을 때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시련과 여러 가지 공중전을 겪고 이 사람이 그래도 출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출세를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 수 있는가는 이 일간에서 보여준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의 그릇, 격이죠. 격. 이 그릇을 볼 수 있잖아요. 월치에서 그릇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깨졌느냐? 깨졌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좋은 쪽으로 나타나느냐?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오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위치에 따라서 엄청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렇게 있는 경우. 아까는 한 겨울에 자오상충이었는데 여기는 한여름에 상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주에 대한 여기서 정확한 설명이 다 나온다는 거죠. 자오상충 똑같은 상충인데도 오자상충이냐 자오상충이냐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오상충과 오자상충은 사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육친 관계나 삶의 이 일간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극복하고 잘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가느냐,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만약 병자가 했을 때 엄청난 차이죠. 이 사람이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느냐,
극복을 못하고 가느냐,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충이지만 다르다. 순탄합니다.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릇이. 아니면 못, 힘들고 어렵고 늘 우울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 수 있는가를 이렇게 이 상충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언제 발발하냐? 이것은 대운에서 이제 들어오겠죠. 대운과 세운에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태어난 일과 시에서 상충이 있는 경우, 일과 시. 지금 상충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충살이 원국에 있을 때 위치에 따라 다르다. 여기는 환경이 크게 상관하지만 오히려 변화를 엄청 취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얘는 괜찮다. 여기는 일과 월과 일의 상충살은 근본적으로 시련과 아픔을 많이 겪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극복 못하고 하루 쪽,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는가는 일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이것은 직접 당사자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일시에서, 일관시에서 상충살이 있는 건 뭐냐? 이것은 배우자 문제다, 이 말이. 이때 배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자. 여기서 아니라. 여기 직방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배우자 문제와의 관계에서 이혼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이 자리는 이게 자식 자리지만 이게 바로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의 가게죠. 가게. 사업장이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사업장. 여기에 대한 변동 변화를 일어나는 것을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상충살이 있을 때 어느 때 깨지느냐, 어느 때 그래도 안 울고 괜찮느냐, 이걸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상충살이 나쁘냐? 아니다. 상충살은 길충과 흉충으로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 길충. 길충과 흉충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길한 충이 있고, 오히려 상충살을 통해서 길화해 줄 수 있고, 흉충, 오히려 충을 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주에서 좋은 것을 깨고 들을 때는 흉충이고, 오히려 나쁜 것을 깨고 들을 때는 길충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길충은 뭐냐면 낡고 안 좋은 것을 깨버리니까,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니까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충살이 있겠죠. 이것은 좀 힘이 미비해요. 얘는 대운과 세운의 조정을 받습니다. 전폭적으로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크게 사주 원국의 상충이 있어도 대운과 세운만 놓고 보면은 그 이상은 상관할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충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 여기에 또 덧붙여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 대운에서 들어올 때, 자대운이 들어올 때, 오대운이 들어올 때, 이걸 쌍충이라고 그러겠죠. 쌍충. 여기 들어오는 것이. 이 쌍충이 일어날 때 과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 강의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를 하는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십성에 매몰되지 말아라. 십성 가지고 제가 14년간 엄청나게 강의를 했지만 아니다. 십성 중요합니다. 일정한 것만 보고 이게 전체를 제대로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사주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상충살이 위치에 따라 다른데, 위치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오자 상충과 좌우 상충이 이것이 다르다 그러는데, 그냥 상충을 상충으로 받아들이니까 사주를 놓고 어떻게 풀을까,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통변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 보셔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질문사항이 들어오겠죠. 어떤 질문이냐. 고객들은 상담 의뢰하면서 자기가 창업해도 좋습니까? 물어보겠죠. 창업해도 좋은가? 그러면 어느 쪽이냐? 그러면 먼저 여기를 봐야겠죠. 시집.
상충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창업해도 좋은가 답이 나오겠죠. 승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얘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 좋냐 아니면 장사 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좋냐 그러면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서 참고를 해야겠죠. 그릇이니까 공무원 그릇인가, 이 사람의 관의 그릇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사업의 그릇을 갖고 태어나는가, 여기서 보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현장 여기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냐 못하냐, 아니면 얘가 기숙형 학교로 보내는 게 좋냐 해외로 가는 게 좋냐, 여기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보내는 게 좋다. 그리고 옆에 글자들을, 옆에 인자들을 얘들과 잘 이렇게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나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충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는 길충과 흉충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가려줘야 한다는데, 이게 길충이냐 흉충이냐 를 가릴 줄 알아야 되고,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좌우상충, 충미, 인신, 묘유, 진수사의 6개가 아니라 12개 정도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12개 정도. 좌우상충이 있지만 오자상충도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오자상충.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걸 제가 이야기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오자니까 이 자는 오한테 먹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관계를 다른 인자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면, 그럴 때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얘가 먹혔을 때 얘가 누구냐는 걸 이야기해 줘요. 예를 들면 정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얘는 언제, 얘가 만약에 인성이다 했을 때는 이게 모친이잖아요. 언제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되고 어느 시기에 안 좋고 문서 주고 여러 가지 부분을 여기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충살이 있을 때 삼충살이 있을 때 위치,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질문상이 뭐냐, 내가 지금 집을 이사를 가는 게 좋냐 이사를 가지 않는 게 좋냐, 이런 부분, 내가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냐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좋은가 참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충살이 있는 것은 먼저 길충인가 흉충인가를 구별하라. 네 가지 종류, 먼저 네 가지로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 연월, 월과 일, 일과 시, 건너뛸 수 있는 상충, 이것이 네 종류로 먼저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크게 작용을 못하고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크게 개의치를 말고 그 시기만 보면 되고, 이 세 가지 특히 연월의 상충살은 겁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일과 시에 있을 때는, 월과 그 다음 일시에 있을 때는 직접 당사자가 당하는 거니까, 직접 당사자에 관여된 거니까 그것만큼은 먼저 반대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어떤 상담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적용을 시켜보면 정말 잘 맞습니다. 상담 의뢰자들이 정말 상담 잘 받았네요 이 소리가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